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미니미니 쿵 여섯 번째 이야기 설계도를 찾았어요. 이곳은 미니하우스. 어? 저건 설계도? 설계도라면 아까 본 하늘바의 설계도? 그래 맞아, 내 설계도. 드디어 찾았군. 오, 그럼 우리 빨리 찾으러 가자. 어? 아니, 우리라니. 안돼 난 아니야. 오성아, 힘들지만 네가 좀 수고를 해줬으면 하는데. 대장, 가시폭탄 때문에 다쳤던 허리가. 아, 뭐야. 그럼 설계도는 어떡해. 그렇지. 아파도 그냥 내가 갈게. 허리 아픈 뽀송이를 가게 할 순 없어. 그래, 내가 가는 거야. 내가 찾아올게. 아, 그러면 내 설계도를 부탁한다. 화이팅! 콩이가 잘할까? 설계도가 어딨지? 저기 있어! 어디? 여기? 으악! 거북이다! 여긴 아니고 저쪽인가? 저기다! 응, 그래! 거기! 들키면 안 되는데. 저 설계도 같지? 안 들키고 몰래 가야 해. 맞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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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했다. 아, 근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지? 저거다! 저 그릇을 이용하는 거야. 잘 됐다. 저거다! 영차, 영차, 또 케이크를 만들자. 케이크를 만들러 가야지. 영차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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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그릇? 글쎄, 난 못 봤는데 그릇이 있었나? 어? 어? 저기 있다! 어? 호두 형, 근데 그릇이 왜 저기 있는 거지? 글쎄, 내가 가져올 게 완두야. 명조. 세금. 어? 그릇이 움직인다. 그릇에 발이 달렸나 봐. 정말이네. 근데 너무 빠르다. 거북선 출동. 알았어, 호두 형. 출동. 계속 걸어. 어디서? 서라고. 안녕 여러분. 너는 또 그 하늘 다람쥐? 너? 어떡해? 쿵이가 들통났어. 내가 가봐야겠어. 그건 안 돼. 넌 허리가 아프잖아. 아니야, 나 출동할게. 아이고 허리야. 다녀올게.
뽀송아! 미안, 하지만 콩이가 위험하잖아. 거기서! 아, 유도 같으면 서겠냐?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? 쿵아, 이제 걱정 마! 내가 왔어! 무슨 소리? 넌 내가 맞는다! 이야! 아우, 뽀송아, 좀 조용해! 시루가 깨잖아! 미안, 미안, 미안! 쉿! 아이고, 어서 빨리 가자! 참, 잠 다 깼잖아. 어라? 저 녀석은? 자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야, 너 거기 꼼짝 마! 우와! 다 왔다. 완두야, 좀 비켜, 비켜 빨리. 아우, 얘들이 왜 이래 정말. 안돼 비키지 마 비키지 마. 안돼. 안돼 비킬게요. 내가 도와줄게. 준비. 야! 빨리 저 비키라고. 아파. 와 설계도다. 수고했어, 쿵아. 내 설계도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. 고마워, 쿵아. 설계도를 찾은 쿵. 이제 이 친구들은 하늘배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?